헌법 제102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102조 대법원에 부를 둘수 있다. 2항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수 있다. 3항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대법원에는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수 있다죠. 굉장히 단순한 문제였고. 대법원의 구성을 보면 대법원은 일단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되는데 아까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수 있다고 해서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에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고 있죠. 그래서 가장 그 엘리트, 그러니까 판사 중에서 가장 엘리트 판사들이 이쪽으로 간다고 하죠. 그다음에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 그래서 대포 14로 기억을 해두세요. 대포 14.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요거 뒤에서 나와요. 그래서 대법원장 포함하여 14명. 그 다음에 이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원조직법 4조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헌법에 규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대법관 수를 개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래에는 막 13명으로 돼 있다가도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법원장 포함 14, 대포 14. 네, 대법원의 부라는 거. 대법원의 전담 부제도는 재판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판의 신속 적정을 위한 것이다. 대법원의 부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근데 현재는 대포 14는 14명이잖아요. 근데 대법원장하고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사무 관련해서 하는 분을 빼놓고 12명이 4명씩 해서 3개의 부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3인 이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4명씩 3개의 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건을 처리해요. 그래서 대법원의 심판권은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된 경우에 그 부에서 재판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일정한 예외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비교하셔야 될게 헌법재판소의 지정재판부라는 게 있어요. 요 이제 헌법소원과 관련된 사건에서 헌법재판 전반이 아니라 헌법소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에서 적법 요건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523페이지 교재 가지고 계신 분은 그쪽 참고하시면, 그러니까 대법원의 부와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법원의 부는 적법 요건뿐만 아니라 본안 판단까지 할 수가 있는 거. 대신 그요 4명이서 전원 일치대 의견 일치하면은 그다음에 보시면 대법원의 심판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합의체에서, 이게 원칙인데, 다만, 대판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해 의견이 일치된 경우에 한정하여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뭐,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 예를 들어, 기존 판례 변경이라든지, 뭐, 명령 규칙의 위헌 위법 심사, 이렇게,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 이렇게 부에서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요. 이제 이게 이제 부가 왜 문제가 되냐면 1년 동안에 대법원에서 총 판결하는 수가 4만 건이 넘어요. 그러면 4만 건이 넘는 건그 하루에 365일이니까 거의 100건이 넘잖아요. 아니, 판례 100개 공부하는 것도 하루에 100개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데 판례 100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하루에. 그러니까 이제 전원합의체 전체에서 하루에 100개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일단 이 3개의 부로 이제 찢어서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좀 이제 특히 이제 전문적인 뭐 형사라든지 뭐 민사라든지 뭐 행정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맡기고 거기에 이제 요 부의 밑에 이제 재판 연구관들이 이제 막 굉장히 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법원의 부는 굉장히 이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그 이제 상고법원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이제 양승태 그 대법관이 이제 저런 문제들 때문에 그 4만 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1심 대법원이 이제 4만 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대법원 헌법재판소처럼 이제 중대한 사건들만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 걸 막고 보통 일반 사건들은 상고법원을 설치해서 여기서 막게 하자고 양승태 대법관이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요 상고법원에 이서 이렇게 3심을 담당하는 상고법원의 법관들을 대법원장 임명해야 된다라고는 그런 굉장히 그 꼼수를 양승태 전 대법관이 그 주장하면서 요거를 설치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그 박근혜 정부의 상고법원을 설치해주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박근혜 정부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막 쟁점이 됐던 그 뭐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라든지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 그다음에 위안부 그 배상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그 박근혜 정부한테 유리하게 해줄 테니까 상고법원을 설치하게 해달라. 그래서 재판거래를 한 거죠. 이게 이제 진짜로 이게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사건은 그 사법부 작용의 어떤 특성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말 나쁜 사람인 거죠. 아무튼 이제 이런 거와 관련돼서 대법원의 부가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원합의체는 이제 그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제 다뤄야 될게 명령 또는 규칙의 위헌 위법의 결정이라든지 종전 대법원 판례 변경. 그다음에 아까 봤듯이 부에서 재판을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할 때, 그다음에 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부에서 못하고. 그다음에 결정 종속수는 3분의 2상으로 구성되는데 거기서 과반수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그 대법관 회의에서는 가부동수일 때, 자, 대법관 회의는 사법행정에 관한, 재판작용이 아니라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전원의 3분의 2상의 출석과, 일단 전원으로 구성되는데, 3분의 2상이 출석해서 출석형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 행사. 그래서 우리 앞에서 제가 두 문자 한번 따드렸죠. 그 캐스팅 부투권 대법관 회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니라 대법관 회의.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이건 그 뭐야 선거관리위원회법 10조에 규정됐어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대법관 회의에서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캐스팅 보트권. 그래서 선대캐로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전원합의체는 그러니까 3분의 2상으로 구성되고 과반수로 결정하는데 여기서는 가부동수일 때 대법원장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근데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이 의장이 되고 그다음에 관할은 사법행정, 재판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판사 임명, 연임에 대한 동의라든지 규칙의 제정,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이라는 거. 그래서 재판 작용하고 구별을 해서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대법관 수는 법원 조직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대법원장 포함해서 대포 14로 기억을 해 두시고. 대법관 수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으로 가능하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수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돼. 이렇게 이제 이게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문제잖아요. 대법관 수는 법원 조직법에 규정돼 있어 법률 개정으로 가능하지만 헌법 재판관의 수는 헌법의 구인으로 규정돼 있어 헌법 111조 2항 찾아보세요.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될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심판권 행사와 관련돼서 전원의 3분의 2상 합의체에서 행사하는데 다만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요런 거를 제외하고는 그 부에서
적법 요건뿐만 아니라 본안 판단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의 심판권은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는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지만 가부 동수이더라도 합의체에서 이제 심판권은 가부 동수이더라도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근데 대법권 회의는 그 사법행정과 관련돼서는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헌법 제102조 같이 살펴봤습니다.